이나대가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즉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거점 대학 이나대의 정부 일반 재정 지원 탈락에 인천 시의원들이 의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나대 학교의 이 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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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교육부에 이나대 재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순간에 부실 대학 호명을 받게 된 것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한다. 특히 평가 방식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정량평가에서 98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는지. 반발 여론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가 과정 결과 공개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부실평가를 철회하고 다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번 평가를 면밀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역 정치권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교육부의 이나대 폄훼 대책회의를 열어 이나대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나대 출신 지역구 의원들은 조명우 이나대 총장과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대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 20일 접수된 이의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